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D팜, 네, 코드 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28일 월요일 11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SD팜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의 흐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그림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저항대는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저점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6월 9일 약 한 달 정도가량, 네, 한 달 정도가량의 약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달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박스권? 네, 박스권이죠. 지금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고 있고요. 60일선이 잠깐 바로 위에 있는데 과연 저기를 돌파가 나올지 지켜보는 구간이고요.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쁜 흐름이라고 절대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는 돌파가 나왔겠죠. 어떻게 봐도, 그쵸? 어떻게 봐도 돌파는 나왔죠. 네, 여기서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이 저항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죠? 여기를 이제 뚫어주느냐?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느냐? 얼마만큼 강한 힘으로 뚫어주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 재료? 재료라고 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좀 약간 상당히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거였다. 이거였죠, 이거. 국산 mRNA 백신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 네. 이게 뉴스가, 저는 절대 나쁜 뉴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김경진 대표님을 제가 뭐 잘 알진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인터뷰나 아니면은 그 본인의 생각을 뭐 인터뷰로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뉴스로. 그러면은 상당히 좀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 공감, 아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작년 말에 이제 김경진 대표님이 이제 주장하셨던 부분이었죠. 물론 최근에 이제 컨소시엄이 구축이 되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걸 작년 말부터 이제 SD팜 김경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해왔고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체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소문은 많긴 한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SD팜의 지분의 일부를 가져갔다 이런 그런 그 뭐냐 소문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좀 더 지켜보면 나오겠죠. 네. 나오고 나서 따라붙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시장 참여자들이 팩트 기반에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SD팜에 뭐 특별한 뉴스가 있나? 이런 뉴스는 있네요. 델타 변이. 뉴스 보면 요즘에 델타 변이, 뭐, 델타 변이 플러스 뭐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죠.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세계 전역으로 퍼진 델타 변이 탓이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이 다시 마스크를 쓴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일부 유예를 뒀다. 아직 현존하는 백신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 속성상 이에 맞춘 버전업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바이오 업계에서는 변이 맞춤형 개발 속도가 빠른 mRNA 백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실 백신이 그 뭐냐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니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아 백신 이제 나오고 백신 맞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뭐 백신 관련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치료제 관련 아니면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끝이 났나라고 생각할 때쯤에 또 다시 한번더 이렇게 이슈가 터지는 부분들 이게 보통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전염병 전염병 니은이에요 니은 전염병이 보통 1차 파동이 있고 2차 파동이 있고 3차 파동까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1차 파동은 작년 3월 달부터 뭐 5, 6월 달까지였다라고 하면은 2차 파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위기감은 있긴 했는데 작년 말 그리고 연초를 생각해 보면은 2차 파동이 컸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한 파동이 나오긴 했죠 종목들마다 근데 글쎄요 이게 2차 파동으로 봐야 될지 만약에 연초나 아니면은 연초보다 훨씬 큰 우려감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2차 이번 건이 2차 파동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전염병 같은 경우에 3차 파동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보통 주가도 보면은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과연 이걸 어떤 파동으로 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이슈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런 이슈도 있네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ST판 백신 안 되면 mRNA 합성 기술로 CMO 도전. 화이자 자체 생산 고수에 모더 삼바로 파트너 정해져. 큐어백 3상 결과 부진해 mRNA 백신 CMO 가능성 다운. ST팜 트라이링크 록점 5 프라임 캐핑 CMO 도전. 글로벌 5 프라임 캐핑 상용화 트라이링크와 ST팜 뿐. 트라이링크 주문 소화 못하는 상황 유사 효능의 가격은 30% 저렴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가 봐요. 이거는 굳이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부족하다라는 거는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대되는 부분, 또안 보는 사이에 뚫나요? 네, 뚫나 봐요. 네, 지금 뚫고 있나 봐요. 하락세기 형태 상승 돌파 패턴이에요, 그냥. 네. 약간 하락세기 형태죠, 하락세기 형태. 그리고 일정 부분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흐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또 박스권으로도 볼 수가 있죠. 박스권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뭐좀 시간, 마감 이후에 좀, 그거 뭐냐, 수급 보긴 해야 되겠는데, 네, 마감 이후에 수급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프로그램 수급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지금.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시. 아침부터, 아침 9시 7분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왔네요.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 수급. 네. 아까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좀 들어오는 것 같던데. 네. 뭐 일단 이런 데는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뚫어주지는 못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많이 팔고 그 물량을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종가상, 네, 종가상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60선 저항도 있고 저항대는 많아요. 저항대도 많고 하긴 한데. 조금 어느 정도 기준봉이 나오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홀딩 관점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신규 관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그 상승 파동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강한데요? 나름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렴에 있어서 하락 수렴, 하락 세기 수렴, 세기 수렴 돌파가 나왔다, 돌파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다라는 점. 분봉 같은 경우에는 60분봉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60분봉상 로그 눈금. 네, 로그 눈금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형 눈금보다는 로그 눈금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강하게 뚫어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박스 상단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앞으로는 지지를 받아주는지 정도, 아니면은 수렴,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이 수렴 있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하게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여기까지 하면은 또 이제 좀 지루하죠. 그렇게 되면 또 여기가 또 저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또 해줘야 되니까 한 작업이 더 필요하니까, 사실 지금 빨리 많이 좀 강하게 돌파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서 좀붕떠 있다가 눌림 주고 그렇게 가는 게좀더 이쁘죠. 강하고 그래야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뭐, 올라갈 때가 되면은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어떤 새로운 이슈를 터트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뉴스 플로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검색기.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저희 어플,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 그리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